자, 모리우스께 이걸 좀 받아서 또 득점을 할수 있을까요? 비껴치기. 오늘 비껴치기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일단 비껴치기로 갑니다. 아, 비껴치기 정말 와, 이 좋네요. 비껴치기를 이걸 이 5세트 첫 득점으로 만들어내네요. 네. 첫 이닝 출발은 일단 모리우스키가 괜찮습니다. 다음 배치. 이 공이 맞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정말 좋게 칠수 있었는데, 네. 우는 건 아니죠. 피곤한 모양이네요. 네. 16강 진출 실패했다고. 네. 현장에서 울진 않겠죠. 앞돌리기. 앞돌리기. 와. 성공. 지금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잘 칩니다, 모리 네. 선수. 포쿠션으로 깔끔하게 득점. 확실히 모리 선수가 결승전에서 진짜 우승에 가깝게 갔던 게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승부의 승패와 상관없이 참잘 칩니다. 또 진로가 좋죠. 괜찮아요. 그리고 일목조각 포지션도 완벽하게 해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11점이잖아요. 지금 16강부터는 이제 마지막 세트도 15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별리그 마지막 세트는 16점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리로서는 출발도 상당히 좋고 조금 더 16강에 가까이 가 있다.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큐도 지금 모리 선수가 들고 있고요. 네. 자, 이것도 올라오면서 득점. 모리 선수가 지금 아까 3세트, 4세트 때 사이그너 선수가 확 올라왔을 때 같이 올라왔던 느낌인데 네. 지금은 더 집중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일목적고 컨트롤도 잘 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짧은 각도를 만들어줬죠. 네, 현재까지는 정말 모르긴 몰라도 모리 선수의 16강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 비껴치기를 가는데, 오, 확실하게 뒤로 빼졌다 같습니다. 됐어요. 4대1 석점차 사이그너. 마지막 아, 세트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처음서부터 무섭습니다. 네, 에너지를 다 뽑아낼 것 같은 사이그너 선수. 자, 일목적구를 맞추고 내공을 뒤로 빼는 각도까지 상당히 크게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쓰리뱅크인데. 일단 원 쿠션과 내공의 거리가 가깝거든요. 저두 공, 지금 노란 공과 빨간 공은 잘 모여 있지만 일목적구를 먼저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조금 부드러워야 됩니다. 쪽으로 파고드는. 오, 아, 와, 좋아요. 이거는 뭐 완벽하네요. 자, 원 쿠션과 내공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스트롱 느낌이 네. 상당히 부드러워야 되고 그 부드러운 느낌을 정말 잘 살려줬죠. 지금 그 테이블 위에 아주 가는 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아주 잘 태운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자, 투뱅크입니다. 투뱅크 걸어치기. 이것도 성공. 하, 정말 마지막 세트 재밌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5대4 역전 사이그너. 자, 여기서 한 번에 고비가 왔어요. 네, 모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그너도 지금 맞불을 놔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이그너. 지금 배치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옆돌리기도 불편하고 앞돌리기 모든 공들이 불편해요. 자, 지금 타임아웃을 했죠. 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떤 초이스를 할지 지금 빨간 볼을 이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치기에도 만만한 공이 없습니다. 옆돌리기를 아예 길게 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빨간 볼을 이목적으로 선택해서 네. 횡단인가요? 옆돌리기 길게인가요? 옆돌리기로 옆돌리기를, 와, 이거를 지금 복구 현상을 살짝 이용했어요. 와, 아. 이걸 성공해냈습니다. 테이블에 바짝 붙어 있던
빨간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큐크츠 살짝 들어올리면서 네.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을 갈때 곡구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휘어짐을. 하, 참 대단합니다. 참 이런 옆돌리기는 저런 변화 때문에 좀 무서운 거였잖아요. 그쵸, 그걸 이용을 한 건가요? 그쵸, 그걸 이용한 거죠. 네. 자, 지금은 이제 또 끌림을 이용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회전 조절인가요? 자, 끌림을 살짝 지금 회전이 이건 넘어가나요? 됐어요. 와. 자, 지금도 보통 저렇게 칠 때는 맥시멈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회전 네. 정글 잘 보시면 회전이 지금 별로 없죠. 네. 내 공을 뺐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회전을 별로 안 주고 들어갔어요. 하, 정말 뒤돌리기. 모리우스케. 모리 선수에게도 찬스가 왔습니다. 성공. 한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전투 중에 한번 정도는 뭐 실수 나와도 그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실수가 용납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뒤돌리기 대회전. 자, 각도가 점점 퍼져 줘야 됩니다.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 자, 다음 배치가 중요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노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얇게 스치고 가는 거죠. 네, 뒤돌리기. 자, 이것도 득점이 됐습니다. 아, 근데 다음 공이 좀 안 좋게 섰네요. 자, 두 점 남은 사이그너. 모리우스케는 6점을 남겨두고 있고요. 자, 빨간 볼 비껴치기. 자, 이거 성공. 아, 중요한 비껴치기 배치에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런 비껴치기류들을 정말 회전을 좀 아끼지 않고 두께를 좀 넉넉하게 쓰면서 안 맞아도 이제 디펜스가 되는 힘배합을 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깊은 2-3 쿠션을 노리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아, 모리우스케 상대 선수가 여전히 큐를 잡고 매치 포인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 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짧은 각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짧게. 괜찮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 공 진행이 2-3 쿠션을 진행을 할 때 네. 조금 휘어져 들어갔어요. 자, 모리우스케 상당히 예민한 두께죠. 옆돌리기 반드시 성공하고 기회를 이어가야 되는데요. 자, 좀 짧아져야 돼요. 괜찮나요? 성공. 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자, 지금 이 배치를 억지로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득점이 되면서 뒤돌리기. 그렇죠. 한 점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자, 잘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돌려치기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 가장 편한 게 일목적구가 장단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치려고 하다 보면 키스의 위험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예 올라가지 전에 내공이 빠져나오는 평범한 두께를 잡아줬고 이목적구가 잘 맞았습니다. 이목적구가 잘 맞아서 다시 한번 뒤돌리기로 득점 가능성을 네.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모리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요거 연결하면 자 연결이 되나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아 이거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렵게 섰는데 자 이렇게 지금 득점이 되면서 빨간 볼이 단쿠션 쪽으로 상당히 좀 밀려 내려갔고요. 사이그너 선수 지금 긴장되죠. 긴장되죠. 네. 상대 플레이를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죠. 아, 이거를 옆돌리기를. 옆돌리기 짧게로 공수를 네. 같이 노립니다. 자, 일단 짧은 각도 비슷하게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짧아져야 되죠. 지금 괜찮나요? 오, 괜찮아요. 자,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9. 아, 이건 모르겠네요. 경기 이렇게 재밌어지나요?
사이그노 선수는 그 맨 마지막 두들려치기 짧게가 너무나 아쉬울 거고. 그렇습니다. 자, 모리 선수 이걸 짧은 각도 정말 잘 만들어줬습니다. 모리 우스케도 여기서 끝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못 끝내면 또 안 되죠. 잘못하면 한 점 때문에 16강 진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회전인데 기스 처리 잘해줘야 되죠. 엽돌리기 대회전 아예 두껍게 처리했는데요. 네, 키스는 빠졌고요. 자, 점점 오 여기서 됐어요. 자, 득점은 됐는데 이거 다음 배치가 완전히 막혔네요. 아, 지금 아, 이거 차라리 풀어지리면 좋을 텐데. 풀어지리면 정말 사이그너 선수는 울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득점이 안 되면 잘못해서 만약에 배치를 열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수비를 예측하고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횡단으로 가는 거죠. 내 속도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 자, 최대한 그래도 수비를 생각하면서 쳤네요. 일목적구를 최대한 안 움직이게 쳤고. 사이그너 한 점 승부입니다. 네. 이 한 점에 따라서 16강이냐 아니면 여기서 제주도에서 왕중왕전 여정이 끝나느냐. 아, 그래도 쉽게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모리우스켄데요. 자,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장장 단으로. 자, 넉넉하게 여기서 들어갔고 되나요?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이그너 16강 진출. 아, 근데 지금 오늘 경기 정말 명경기네요. 그러네요. 네. 아, 11대 10, 이 한 점으로 16강 진출이 결정됐습니다. 주인공은 세미 사이그너, 아, 멋진 조연이었던 모리 우스케.